잔잔 예진의 에티튜드. 그리고 요새는 SNS 시대잖아요. 제가 네네. 최근에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인스타 릴스 쇼폼이 있었는데, 네네. 그분이 평범한 직장인이었나? 무슨 직업을 가진 그냥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퇴근하는 시간에 똑같은 그 자리에서 맨날 브레이크 댄스를 하면서 그 릴스를 네. 봤어요, 혹시 그거? 못본것 같은데, 그런 건? 근데 제가 그 남자분이고 실제로 회사원 네. 그 이런 복장을 입고, 아, 그래요? 근데 브레이크 댄스를 막 해요. 되게.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일단 특이하고 재밌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보더라고요. 오. 그 사람은 그렇게 브랜딩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아, 그래요? 네, 평범한 직장인인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조회수가 높고 노출이 많이 되면 결국 언젠간 그 사람한테 어떤 뭔가 계속 연락이 올 거야. 강의도 해달라, 책도 써달라, 뭐 어떤 그만의 스토리를 자아낼 수 있는 뭔가가 계속 생길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보면서 강사님도 댄스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나만의 컨텐츠를 꾸준히 SNS나 그런 기록을 하시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 강사로서는 나중에 분명 되게 도움 많이 되는 컨텐츠가 되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춤추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 춤추는 걸 보여주면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 아주 평범한 일상. 결혼이면 그 주부, 뭐 가정에서의 모습 평범한, 뭐 애인이 있으면 연애를 하는 그런 평범한, 아니면 내가 일상에서 그냥 진짜 가족들이랑 밥을 먹는 그런 평범한 사람인데, 딱 댄서라는 그 순간, 뭐 눈과 뭐 바뀌면서 내가 댄서로서의 그런 나의 삶을 또 다르게 보여주면 그걸로 누군가는 보면서 되게 해소할 수 있거든요. 나도 막 여기 댄서의 욕구가 흐른 사람인데 직장에 맨날 코박 초박혀서 맨날 퇴근 늦느라고 춤도 못 배우고 그랬는데 강사님의 영상을 보면서 힐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그렇죠. 컨텐츠들이 남들이 공감할 수 있고, 아, 너무 좋아. 아, 나도 이거 보면서 힐링돼. 뭐 이런 것처럼 재미있어. 것처럼 이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강사님의 컨텐츠가 된다? 그럼 이게 강사님의 강의 컨텐츠가 될 거예요. 단순히 댄스 트레이너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고 어떤 힐링을 주고 뭐든 좋아요.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 연관된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 그게 분명히 생긴다? 그러면 어마어마할걸요? 리스가 또 알고리즘처럼 뜨는 게 있어서. 근데 저는 어젠가 봤어요. 그 남자 브레이크 댄스 보고 되게 충격받았어. 근데 조회수가 장난 아니에요. 조회수와 팔로워 수가 그래도 꽤나 높아서, 그 심지어 그분은 복장도 회사원이고 진짜 표정도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되게 우울해 보여. 근데 브레이크 그래요? 댄스 순간 완전 댄서예요. 되게 인상 오, 깊었어요, 그게. 근데 그거 네. 보면서 사람들이 분명히 여기서 해소되는 뭔가가 있으니까 보는 거거든요. 재미, 그렇죠. 공감, 나도 저렇게 되고 싶고 되게 멋있고 또 특이하다, 뭐든 좋아요. 그 감정,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컨텐츠가 됐을 때 그거를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올린다? 맨날 퇴근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밤 11시에 그 회사 문 닫는 그 현관 앞에서 만약에 네. 브레이크 댄스를 친다? 그럼 그 사람은 딱 머릿속으로 자리 잡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브랜딩이 되는 거죠. 뭐 브레이크 댄스 치는 뭐 무슨 뭐 변호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그 브랜딩이 딱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어요. 변호사가 필요한 사람들도 그 사람을 떠올릴 거고, 그리고 삶의 활력소가 필요한 사람도 그 사람을 떠올릴 거고, 브레이크 댄스 관련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을 떠올릴 거고, 뭐든 좋아요. 긍정적으로 강사님의 강사로서의 컨텐츠에는 상당히 도움되는 무언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하네요. 요새는 강사도 브랜딩이 돼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리고 기록하고. 내가 열심히 강의만 한다 그래서 그거는 마치 개미와 박장이 중에 개미 같은 거예요. 강의만 열심히 죽어라. 맨날 막 아침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강의해서 나 진짜 오늘 열심히 강의했다 에서 막 그치면 안 되고, 롱런하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더잘 나가고 더 몸값이 시간당 강의료가 높아지려면 개미처럼 강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세상에 더 알리고 브랜딩하고 홍보하고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는 강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멀리 봤을 때는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인싸이고 관종이라서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롱런 하고 싶어서 나라는 강사, 내가 하고 있는 강의 프로그램을 사람들에게 꾸준히 많이 알리고 싶고 그걸 브랜딩하기 위해서 유튜브와 인스타라는 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강의 콘텐츠를 꾸준히 올리고 손예진 강사라는 사람을 꾸준히 알리고 하는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강사도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도 저를 써주지 않아요. 그래야지 나를 알리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줘야 다른 데서도 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기업에서도 많이 써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니까. 근데 기왕이면 내가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선택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많은 선택지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지경도 되죠. 경지에 오르는 거죠. 지금은 강사님도 학교의 강의가 이제 주어지면 가거나 아니면 내가 지원을 하거나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강사님이 어떤 특정 나만의 어떤 닉네임이나 브랜드로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연락이 많이 올 거예요. 강의해달라고. 댄스 강의 플러스 그렇게 하게 된 컨텐츠를 만들게 된 그 브랜딩 과정에 대한 강의, 개인에 대한 강의, 뭐 얼마나 많겠어요. 왜 이 얘기가 했냐면 댄스를 버리지 못한다고 하니까. 강사님 만약에 강사님 저 댄스 강의 3, 4년 했는데 댄스 진짜 못하겠고요. 저 진짜 완전 다른 강의 해보고 싶어요. 이러면 제가 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강사가 될 수 있는 루트를 알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강사님께서는 대화를 해보니까 댄스는 그래도 기왕이면 계속 끌고 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계속 하셨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댄스로 오래 하려는 게 과연 댄스 강사가 되는 것만 꾸준히 하는 게 좋은 걸까? 라고만 생각하면 그것만 하기에는 글쎄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이 꾸준히 강의를 하고 싶고 댄스를 놓지 못한다? 그럼 그 두 가지 컨텐츠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강의 그런 게 아까 말했던 나만의 브랜딩 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춤 같은 경우는요 청소년, 성인 할 것 없이 다들 관심 많고 재밌어하고 보는 거니까 강사님이 릴스, 쇼폼이라던가 유튜브 같은데 그런 강사님의 컨텐츠를 꾸준히 한결같은 컨텐츠를 한번 올려보세요. 그게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쌓이면 분명히 강사님이 강의할 수 있는 분야가 조금은 더 확장될 거예요. 단순 지금은 댄스 트레이너지만 나중에는 어떠어떠한 다른 강사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댄스를 가지고. 막연하긴 한데 뭔가 시작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오늘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네, 도움 많이 됐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뭔가 배우려고 하니까 그냥 학원 생각해보고 막 뭐지 잡코리아 이런 데서도 막 검색해보면은 뭐 이러이러한 강의가 있지만 결론은 이제 다 아예 전업으로 하는 것만 나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포기하고만 해야 되는가 이런 게 좀 고민이 됐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퍼스널 브랜딩도 해보고 다른 쇼폼 이런 것도 좀 해보면서 아예 그냥 다른 아예 컨텐츠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 강의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사실 생각해놓은 건 아니고 강쌤이랑 대화하면서 나온 아이디어들이라서 저는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학원 이런 데서는 동기부여 이런 건 안 알려주지 않나요? 그렇죠. 뭐 생각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그 학원에서 알려주는 강의 프로그램이 있을 테니까 뭐 동기부여 연설가 이런 양성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으니까 요새는 그런 거 하기 좋은 시대예요. 아주 평범하고 지극히 평범한 개인이 떡상하기 좋은 시대고 강사가 되기 좋은 시대고 작가가 되기 좋은 시대고 모든 본인의 컨텐츠를 꾸준히 올린 사람들에게는 하기가 좋은 시대예요. 근데 강사님은 대중들이 뭔가 보고 싶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잖아요. 댄스. 그러면 그걸 활용한 나의 컨텐츠를 계속 꾸준히 올려가 본다면 그거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계속 찾고 싶고 찾아지는 그런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그 회사원이 브레이크 댄스 치면서 맨날 퇴근하신 그런 것도 컨텐츠인 거죠. 그 사람의 컨텐츠, 브랜딩인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인터뷰 또 뭐야, 어떻게 그런 컨텐츠를 만들게 되셨어요? 아, 평상시에 어떤 일 하세요? 말 하면서 어떻게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시게 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지는 시점이 와요. 어느 정도의 그 인플루언서가 되게 되면. 그게 이제 강의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책의 작가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 강의하고 작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제가 느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재료를 아주 맛깔나게 잘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내가 특히 강사들이라면 그런 브랜딩을 좀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강사님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같이 특히, 잘했네. 아니요, 댄스를 못하는 사람들은 잘 추시는 분에 대한 로망이 있거든요. 아, 그걸 진짜?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힐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본인이 되게 평범한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나의 닉네임? 나만의 어떤 한줄 문장? 그 나를 소개하는 그런 것들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님은 강사님의 방식과 강사님의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뭔가 그래도 같이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니까 조금 뭔가 실마리가 나온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강사님을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사람들에게 상담할 때도 좀 열린 마음으로 해봐야겠다. 기존에는 어떤 특정 기업, 어떤 개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컨텐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거든요. 네. 그런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고민을 이제 줄여야 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던 상담자들이 많았는데, 강사님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강의를 하고 계시고 또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신 분야여서 저도 좀 상담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상담이었어요. 어쨌든 아이고, 오늘 상담 신청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상담 종료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